구독은 필수,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. 싫어요는 노노. 삼천포 백서의 송정파파입니다. 제가 요 앞전 영상에서 보통 뭐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들이 영상미를 좀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이것이란 주제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에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한 장비로 DJI에서 나온 매빅 미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실내 비행을 위한 기체와 앱, 기본적인 네 가지 세팅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실내에서 한번 좀 뛰어보는 그 영상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빅 미니 제품을 구매를 했고 그 단품 같은 경우는 뭐 조종기, 그 다음에 기체, 배터리 하나, 나머지 뭐 충전 그런 케이블들이 있겠지만 이 DJI 미니를 구매를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매빅 미니 플라이모어 콤보 세트로 같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배터리 두 개 더, 그 다음에 이 충전용 허브, 그 다음에 요 같이 모든 걸 담아 다닐 수 있는 캐리어 백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실내 비행이나 장애물 그 충돌 방지를 위한 360도 프로펠러 가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뭐 나머지 뭐 연결 케이블이나 충전 케이블도 일단 기본 구성에는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일단 물건을 받아서 일단 조종기는 제가 완충을 했고요. 요 지금 충전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받아서 세 개 다 완충을 해놨습니다. 보통 배터리 하나당 이게 이제 2A로 그 전류를 미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. 충전 시간이.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뭐 하나하나 빼서 사용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 조종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만약에 좀 그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요 충전 허브 자체를 USB 잭 연결하셔서 휴대폰이나 조종기를 충전하시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일반적인 RC에서 많이 쓰는 리튬 폴리머 스타일이 아니라 리튬 이온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가방전이라든가 하여튼 배터리 보호에 대한 기능이 일반 리튬 폴리머보다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완충을 해놓고 좀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휴대폰이나 조종기 같은 거를 좀 충전을 해서 한 배터리 잔량은 50% 정도 그 정도로 맞추신 다음에 보강을 하시면 아무래도 배터리 보존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일단 제가 지금 요 스티커도 지금 안 뜯은 상태라 일단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요. 기체가 보시게 되면 좀 장난감 같아요. 굉장히 작고요, 사이즈가. 그래가지고 이게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집니다. 말 그대로 그냥 성인 손바닥. 제가 남자치고는 손이 좀 이렇게 좀 작은 편인데 제 손 안에 이제 쏙 들어오는 정도고요. 일단은 프로펠러부터 시작해서 요 스티커를 제거를 하겠습니다. 이 아래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고 이 뒷부분에 이게 이 상위 기종이랑은 약간 다르게 그 배터리를 이 안에 그냥 쏙 결합시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요. 좀 아쉬운 게 지금 뭐 일반 SD카드, 마이크로 SD카드나 요 충전 단자가 바깥쪽에 있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
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, 요 기체는 일단 펴는 방법이 일단 앞다리부터 앞다리, 뒷다리, 앞다리가 쭉, 뒷다리가 쭉입니다. 그래서 뒷다리는 이렇게. 요거는 좀 약간 살살 달아주시는 게 좀 좋은 게 뭐라 그래야 되나? 플라스틱이에요. 기체 본체 자체가, 소재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강성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짐벌 커버도 벗겨주고요. 이게 이제 삼축 짐벌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초보자가 좀 약간 조정이나 이런 게 좀 서툴더라도 이게 짐벌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? 좀 늦게. 기본적인 조정이 미숙해도 어느 정도 조금 수려한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. 삼축 짐벌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정기입니다. 일단 제가 완충을 다 해놨고요. 일단 양쪽을 펴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돼 있는 뭐 이제 휴대폰 이렇게 걸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.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조정기 손잡이가 있습니다. 조정기 손잡이를 빼서 하나씩 결합을 해주시고요. 이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질이 금속인데 이 미니는 플라스틱입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조립할 때 느낌도 그냥 좀 부드러운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핸드폰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앱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